안녕하세요. 미국 안경사 미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 판매보다는 가공 수리하는 것이 재미있어 가능하면 손님이 안경을 고치거나 어저스트를 원하시는 경우 기꺼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분도 간혹 있습니다. 8년 전 판매했던 까르띠에 프레임이 볼품없이 변색이 되고 광이 없어져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할 겸 시간을 내서 팔리싱을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안경테가 하얗게 되는 이유는 땀과 화장품에 의해 변하기도 합니다만 플라스틱에서 기름기가 빠져나가면서 색상도 변하고 심하면 크래커처럼 부서지기도 합니다. 광을 내기 전에 먼저 하얗게 변한 것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을 귀찮다고 스킵하면 광을 내도 깨끗한 컬러가 나오지 않고 마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귀찮아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샌드페이퍼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파트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저는 커터칼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프레임에 광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 전 어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프레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팔리싱을 하면 컬러 페인트가 벗겨지는 안경테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팔리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시간을 많이 주신 손님이라 이틀간 베이비 오일을 듬뿍 발라주어 건조해진 플라스틱에 유분을 공급해주어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팔리시 전에 표면에 있는 베이비 오일을 닦고 광을 내줍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장사도 해야 되는데 수리만... 고마운 고객이심으로 다시 한번 베이비 오일을 아낌없이 발라주고 다시 이틀간 묵혀둡니다. 노즈패드도 깨끗한 걸로 바꿔줍니다. 이제 다음에 렌즈를 바꾸시는 시기까지 최소 2년간은 문제없이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안경 소중히 잘 쓰시고 더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비 해피입니다. 감사합니다.